보호 필름을 써야 내 휴대폰을 보호할 수 있다. 그런데 벗겨서 써본 사람은 왜 도대체 그렇게 막 더럽게 휴대폰 보호 필름 사이에 먼지 끼고 그게 막 그 위에 기스가 난 채로 휴대폰을 쓰느냐 이해를 못 하거든. 뭐 휴대폰 보호필름 벗기라는 게 영상의 주제는 아니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, 휴대폰에 이 필름을 못 벗기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심리하고 딥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. 많은 사람들이 바차타를 출 때 딥을 하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춤을 추고 있거든? 많은 사람들이 그래.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. 아니 그렇게 여자 안고 추는 게 중요하냐. 그 여자 안고 자꾸 비비라고 하니까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여자들이 춤 오래 못 추고 다 관두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. 다른 사람들이 딥하지 말고 쳐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건데 네가 뭔데 도대체 딥을 하라고 자꾸 얘기하냐고. 내가 필름을 벗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벗기는 사람들이 태반이야.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딥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도 딥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거야. 아니 그냥 하면 돼. 그냥 가까이 서면 딥을 해도 되고 떨어져서 출 땐 떨어져서 쳐도 돼 라고 설명하면 사람들이 몸이 경직돼서 굳을 일이 없거든. 바르게 서 있을 때 몸을 경직시킬 사람은 없어.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춤을 배울 때 그냥 바르게 서서 가까워지면 가까이, 떨어지면 떨어지세요 그러면 되는데, 떨어져서 추는 거예요, 붙어서 추지 마세요 그러니까 붙어서 들어오는 사람을 밀어내기 시작한다고. 남자들도 붙지 않기 위해서 몸을 경직시켜서 공간을 유지하려고 또 불편하게 춤을 추고 있다고. 초급대, 초중급대 들어가서 동기들 중에 춤이 빠르게 느는 애들 보면 가장 큰 공통점은 밀거나 몸을 뒤로 빼거나 경직시켜서 공간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늘어. 엄청나게 빨리 늘어. 네가 이 지금 여기 붙어있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액정 필름을 벗겨내고 쓰는 순간 네 휴대폰에 사랑에 빠질 수 있다. 지금은 나 휴대폰 언제 바꾸지 생각하는데 벗겨내는 순간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딥으로 아니 안겨서 쳐도 되는구나. 우리 학생들 중에도 여자분들이 아 너무 안겨서 추면은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?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내가 하는 얘기는 모든 걸 할 때 안겨서 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겨서 쳐도 되니까 안기지 않기 위해서 몸에 힘주고 경직시키지 말란 얘기라고. 액정 필름 안 붙이고 써도 돼. 훨씬 깨끗한 화면을 볼 수 있어, 선명하게. 누구나 편안하게 안겨서 쳤다가 떨어져서 출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너 액정 필름 붙이지 않고 쓰면 떨어뜨리면 바로 깨질 것 같다는 공포를 주고, 바차타는 원래 떨어지는 거야, 원래 안겨서 추는 게 아니라는 고정관념을 자꾸 심어주냐고. 많은 우리 학생분들 해외 댄서들이 춤추는 것도 많이 보시잖아. 해외 댄서들이 추는 거 봐봐. 해외 댄서들 중에 떨어져서 추는 거 그런 노력하는 본 적이 없어. 그 사람들은 붙어서도 자유롭게 추고 떨어져서도 자유롭게 춘다니까. 핸드폰 이거 벗기니까 신세계 열리지. 내 폰이 이렇게 선명한 화질을 준다는 거 몰랐잖아. 당신을 구속하고 속박하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돼. 내 휴대폰을 한번 보시라고. 필름이 어떻게 돼 있는지, 그리고 내가 추는 춤이 내가 원하는 만큼 만족도를 얻으면서 추고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.